그 다음 조건이 common.css.js가 있어야 된다 라는 건데, 자 common.css는 여기 C에다가 만들면 안 돼요. 가장 최상위 엘리먼 그 디렉토리 여기다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꼭 여기다가 우클릭하신 다음에 common.css 이름이 왜 common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 사이트를 이루고 있는 웹페이지에서 두루두루 쓰인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얘를 가져올 때는 자 common.css는 헤드에 그 다음에 스크립트 탭 src는 common.js.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스크립트를 바디 밑에다가 이렇게 놨는데 여기다가 잠깐만요. 디퍼 맞나? 디퍼드. 스펠링이 좀 헷갈리네. 오케이. 자, 여기다가 이제 디퍼를 적어야 되는데 이거는 꼭 적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왜 적냐면은 요 자바스크립트는 얘만 좀 특이해요. 얘는 꼭 이 HTML이 전부 다 로딩이 된 다음에 실행이 돼야 되는데 이 브라우저 이거 CSS인데. 요 브라우저 특징상 브라우저 특징상 헤드가 먼저 실행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 안에다 만약에 여러분이 바디에 있는 어떤 엘리먼트를 찾는 어떤 로직을 여기다 만들었다 해보세요. 근데 얘가 실행될 당시에는 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디퍼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 실행돼요. 나중에. 됐고요. 자, A에 적용했, 인덱스에 적용했고 A에 적용했고 그다음에 B에 적용했어요. 그 다음에 자 C1에 들어가서 적용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C1 입장에서 common.css는 같은 폴더에 있는 게 아니라 상위 폴더로 한번 이동한 다음에 가져가야죠. 이렇게 하시고 이제부터 좀 괴로워요. 여러분이 PHP를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가다가 있어요. 아 jQuery를 추가해야죠. jQuery 추가하려면 여러분이 자 이쪽에 자 jQuery는 common.js 위에서 추가하셔야 되는데 왜 위에서 추가해야 되냐면은 자 여기서 스크립트 불러오는 수는 뭐냐면은 유명한 순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jQuery란 거는 이건 유명하죠. 그에 비해서 내가 만든 건 뭐예요? 네 유명하지 않아요. 덜 유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순서가 절대로 반대가 되면 안 돼요. 유명도 순으로 나열해야 됩니다. 여기엔 이유가 있어요. 더 정확한 이유 설명드리면은 요 안에서 jQuery를 쓰려면은 그 전에 jQuery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자,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뭐 하나 적용하는데 계속 반복을 하죠.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HTML 같은 경우에는 네. 한 방에 적용하는 방법이 없어요. 다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페이지가 100개가 있다. 근데 100페이지 모두 다 jQuery 적용해야 된다. 그럼 방법 없습니다. 다 써줘야 돼요. 인덱스도 적용하고 자, 그 다음에 네, 폰트 어썸 가져볼게요. 폰트 어썸 복사하시고 자, 폰트 어썸이 얘보다 유명하죠? 그러면은 폰트 어썸 위에다 쓰는 거예요. 자, 이 폰트어썸도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뒤늦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하나 다 추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방에 하는 게 좋죠. 나중에 PHP를 배우면 이걸 한 방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됐고요. 이제 네, 눈누란 사이트 들어가서 폰트 가져와 볼게요. 얘를 복사하시고, 자, common.css에다가 폰트 적용. 이게 안 보이겠네요, 여러분한테는. 네, 제가 테마를 바꾸겠습니다. 세팅스 들어가서 테마를, 테마가 어디서 바꾸는 거더라? 네, 잘 보이죠? 네, 폰트 적용 붙여넣기.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뷰티파이를 깔아놨기 때문에 F1 누르고서 beautify 요거를 하면은 정렬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그 다음 꼭 폰트 적용 시작 끝 이걸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노멀라이즈 할게요. 시작 끝. 이거는 뭐죠? body ul li. 그 다음에 A color inherit 됐어요. 다음에 라이브러리 우리 많이 쓰는 게 뭐죠? display flex. 그 다음에 좀 많이 쓰는 거 위주로 좀 만들어 놓겠습니다. flex jcc justify content center죠. 그 다음에 flex AIC Align Items Center.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콘 있죠? 콘 콘은 Margin Left Auto, Margin Right Auto.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네, 블럭 이거 많이 쓰죠. 디스플레이 블럭으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높이 100VH. 이거는 뭐냐면은 높이를 100VH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mean height 100VH. 자, 최소 높이가 100VH다. 자, 또 뭐 하는 게 좋을까요? 필요하면 그때그때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라이브러리였고요. 또 쓰는 거 있나? 이미지 박스 안 만들었네? 네, 이미지 박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처음 배우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자, 커스텀 시작 커스텀 끝. 여기다가 저는 콘 민 위드, 여기다가 mean width를 이렇게 할 거예요. 1200. 그 다음에 여기다가 패딩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화면을 좀 줄였을 때 좌우 여백이 살짝 생겨요. 그 다음에 콘에다가 반응형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넣어볼게요.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저는 나중에 이 사이트의 너비를 바꿀 때 여기랑 여기를 한 번에 바꾸기 귀찮아요. 그래서 이게 한번 했었죠? 변수입니다. 사이트 위드 1200 VAR 15. VAR 15. 아, 이걸 빼먹었네요, 여러분. 라이브러리에 이런 건 있으면 좋죠. BG RED 백그라운드 컬러 RED다. 골드
블루. 그 다음에 보더박스도 하나 만들게요. 보더박스는 박스 사이징이 보더박스다. 이거 하나 해주면 좋고, 그 다음에 또 뭐하죠? 자, 플렉스 그로우 1 이건 있으면 좋겠죠. 플렉스 그로우 1, 그 다음에 플렉스 100, 얘 같은 경우에는 남은 공간, 아, 확장, 아, 뭐라고 해야 될까? 성장성 부여 하는 거고. 얘도 성장성 부여인데, 네. 요거 두 개는 나중에 써보면서 차이를 느끼시면 됩니다. 자, 됐어요.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탑바. 탑바를 한번 꾸며볼게요. 우클릭해서 오픈이드 라이브 서버 우측에 꽂아놓고, 요거는 이렇게 하면 접을 수 있습니다. 자, 필요 없는 건 웬만하면 저는 다 끄는 게 좋아요. 클로즈 하시고 정말 필요한 것만 여는 거죠. CSS만 한번 열어서 해볼게요. 자, 탑바. 탑바는 탑바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컬러 블랙, 컬러 화이트 이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탑바에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뱀으로 썼어야 되는데 이거 잘못했네요. 뱀이면 이게 아니라, 이게 메뉴 박스 1이 여기에 종속된 거니까 이거 언더바 언더바 다 붙였어야 되는데 안 붙였어요. 이거는 여러분도 웬만하면 뱀을 지키는 게 좋습니다. BEM이라는 그 CSS 약간 국제 표준 같은 느낌의 명명법이 있어요. 거기서는 네, 탑바에 종속되어 있는 하위 요소는 이거 붙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뒤늦게라도 붙일게요. 클로즈 아더 하시고, 자, 탑바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탑바 안에 있는 메뉴 박스 1, 요거는 여기 있는 UL 밑에 있는 LI 안에 있는 A는, 아, LI는 일단 플렉스 100 하시면은 얘가 늘어나야 되는데, 아, 늘어났네요. 아, 이게 저장, 이거 코드 페이지 아니죠, 참, 여러분. 컨트롤 S를 해야 저게 저장이 돼요. 자, 이 플렉스 100은 뭐냐면은, N빵으로 나눠 가져라라는 뜻이에요. 네, 이게 여러분이 되게 좋은 게, 이게 4개잖아요. 4개면은 여러분이, 아, 이거 나 5개구나. 5개면 여러분이 계산을 통해서, 원래 20%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플렉스의 자식은, 100을 하면은 얘가 한 줄에 5개다. 그러면은 네, 20%, 4개다. 그럼 25% 자동으로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A는 헤딩 10픽셀 0, 폰트 사이즈 2rem, 그 다음에 텍스처 라인 센터. 그러면은 네,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까지가 네, 두 번째